4억 3천은 이게 수직이 아닙니다. 수직인 사람이 참 드물어요. 검사를 이제 뭐 스캐닝 해보면 환자분들 거의 모든 환자 다 흉추는 우측만, 요추는 좌측만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, 둘 다 갖고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근골격계 환자분을 진찰을 스캐닝 테스트 해보면 97%, 8% 정도는 스파인에 흉추든 요추든 측만증이 있더라.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측만이 형성이 되는데, 그렇다면 흉추의 검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좌측골로 우회전되어 있으면 극돌기가 전부 다 왼쪽을 보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여기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활주, 여기가 이제 T3 정도 되는데 3, 4, 5, 6 이게 안 밀리네요. 7, 8, 9, 10, 11, 12, 1 지금 T3, 6, L1이 우측으로 활주가 잘 안 돼요. 다른 부위보다. 그래서 3, 6, L1은 이제 우측 활주가 잘 되도록 교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. 그때 하는 치료법. 흉추는 측만이 오면 플랫백이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높여야 돼요. 자, 상체 좀 세워 봅니다. 자, 요 블록을 가슴 가운데 보고 볼게요. 그렇죠. 얼굴도 테이프에 대고. 자, 이렇게 가슴 부위를, 반달형 베개를 높이면 여기가 조금 뒤로 블록해집니다. 후만이 형성이 됩니다. 자, 이 손은, 왼손은 여기다 올려놓고. 자, 그 다음에,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. 그러면 상부 흉추는 극돌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수체가 우회전되어 있는 게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약간 중립으로 가겠죠? 그 상태에서 더 밀어주면요. 조금 더 교정 효과가 나겠네요. 그죠? 됐죠? 왼손을 올렸으니까 우측만 되어 있던 것이 왼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약간 중립으로 오겠네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T3, 6, L1 자, 극돌기를 이렇게 엄지로 접촉하고 숨 들어마시고 내쉽니다. 아, 그 전에 오른손을 좀 더 앞으로 냅니다. 이 정도 내면은 오른쪽 흉곽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. 경사가 돼요. 자, 그러면 교정하기가 좀 낫겠죠.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게 되니까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아주 작은 힘만 주고, 그죠? 3번, 그 다음 아까 6번, 이라고 했잖아요. 되겠네, 그죠? 숨 들어 마셔 내쉬고, 살짝, 숨 들어 마셔 내쉬고, 살짝.